그만큼 스타링을 대면서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어요. 신상무 선수는 이렇게 말하겠죠. 결승에 올라가서 이길 수 있는 선수 우리 가자. 네, 상대는 보내는 중이네요. 예, 그러나 문성진 선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신상무 선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로얄러더 문성진 선수 나재훈 이재동을 제외하고 로얄러더는 16강에서 제일 먼저 떨어진 선수. 8강에서 붙으면 붙을수록 질 선수. 이렇게 평가받는 선수가 로얄러더가 되는 겁니다. 문성진 아직까지 기회 있습니다. 신상무 잡고 4강 갈 수 있어요. 경기 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문성진 선수의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맵은 아웃사이더고요. 보라색 적입니다. 이에마스 선수의 신상문 이것입니다. 오렌지색 테란이에요. 네, 뭐 기본적으로 신상문 선수가 뭐 예전에 썼었던 투사 레이스를 물론 뭐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만에 하나라도 쓰게 된다면 거의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만큼 뭐 문성진 선수가 너무나 잘 알고 실제 연습 때도 보면 문선희 선수한테 거의 안 통했습니다. 네. 오늘 투스타 레이스, 정말 잘하긴 합니다만은, 아하. 네. 네. 지금 뭐, 네. 여기, 예, 둠부장이 아니거든요. 예. 네. 예쁘게 보이려고 일부러 그, 일광욕해서 그, 태운 사람들도 있죠. 예. 네. 그냥, 모자가 뭐, 모자가 필요할 뿐이고, 저분은요, 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드론 동작까지 합니다, 문성진. 문성진 선수도 역시나, 역시나 좀 안전하게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죠. 신상문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알고도 못 막는 투스타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봐야 돼요. 네. 서플 짓고 배럭을 가긴 했습니다만, 지금 9배럭 정도를 선택을 해가지고, 배럭 타임이 조금 빠릅니다. 네, 그래도 다행히 드론 정찰을 했기 때문에, 뭐, 앞마당 가져가는 데는 별로 부담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네, 선풀을 가네요, 안전하게. 네. 초반에 앞선 경기 김창희 선수가 먼저 작전 걸었습니다만 뭐 해보지도 못하고 지지쳤거든요. 오, 예. 야, 예. 이거는 그 예, SCB가 그쪽 그 이 드론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미리 본진에서 일하고 있던 거 하나 딱 내렸어요. 네. 예. 갑자기 이제 덫을 잡아버렸어요. 참 이런 출발을 하게 되면 이게 문성윤 선수가 예, 이거 계속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경기 흐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빨리 잊어야죠. 그리고 드론이 다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또 일해놓고 예, 센터 쪽에다 또 전진 팩토리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뭐 오버로드 정찰이 늦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드론 정찰을 한 번 더 가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드론 한기를 잡았기 때문에 드론 한기를 잡은 타이밍에 뭔가 이제 선택. 예, 이때쯤 어떻게든 드론을 다시 밀어 넣어서 뭔가 또 이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드론 무시하고 많이 예, 그냥 달립니다. 진짜 이거 뭐 센터 팩토리라도 한번 하나요? SCB 두 기가 지금 외곽으로 돌고 있거든요. 네, 뒤쪽에다가 팩토리를 또 홀리원드 예. 김창희 선수가 시도했던 것처럼. 네. 예. SCB 두 기가 예. 상대편 쪽으로 막 들어가고 있어. 좀 약간 변칙적입니다 이 작전도요. 네, 저글링 나오자마자 바로 주력나. 아, 그래도 오버로드가 지금 다행히 가고 있어요 제 방향으로. 네. 이러면 예, 예, 봤죠. 네. 예. 네, 전략적인 작전은 거의 10쪽 8구 안 통합니다. 야. 근데 와. 이러고 가면 이게 이러고 가는 게 모터인가요? 예, 신상무 선수가 바꿨어요. 알아도 이렇게 잘합니까? 네. 야, 이거 그걸 알았어요, 지금. 네, 노출되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본 선수의 반응을 압니다, 신상무. 네, 빨간색 처음 보죠, 이거. 스테이지 빨간색 처음 이거. 아, 보고 갔네요. 이거는 네. 건물 봤습니다. 자, 이거는 예.
신상문 선수의 이야 저거 들켰으니까 나 취소하는 척하면서 돌려놓고 예, 이거에 이제 저희가 감탄하고 있을 때 사실은 더욱 감탄해야 할 심리전을 펼친 건 물론이죠. 네. 내가 모르는 척. 줄 알았지? 예. 난 몰라. 네. 예. 난 못 본 척 하는 거죠. 오버를 뺀 것도. 네. 그렇죠. 예. 야, 서로 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꽈가지고는 다 걸려요. 두 번 건 신상문도 걸렸는데 이제 세 번 건 문성진이 네. 아무튼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뭐 아주 적당한 타이밍에 히데랄리스크 나오게 되면 네, 저 벌처 플레이는 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 이거 테란 아무튼 이런저런 플레이하다가 오늘 조금 결과가 좀 불투명합니다. 그러면 베락스타가 추가하고 있는 신상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상문 선수도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하면은 예, 뭐 못 본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또 할 수도 있긴 있거든요. 오버로드가 그 방향으로 갔다가 돌아갈 이유는 네. 사실은 또 없잖아요. 지금 이게 네. 두 번째. 아 그러면 아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히데랄리스크가 나와 있거든요, 벌써. 네, 여기 두 기만 홀드 시켜놔도 예 네, 벌쳐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네. 네. 상대편이 이 작전 자신의 팩토리 위치를 봤다고 생각하면 벌처 하나 보냈을까요? 아무래도 네. 뭐 별다른 뭐 성과 없었고요. 이제는 뭐 이렇게 해주면서 레어를 올리고 문성희 선수도 어쨌든 지금 이 바이오니 체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가 됐기 때문에 병정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앞서 배치된 저글링에도 시드라까지 가요. 바로까지 했죠 지금. 네. 아, 전면적 수비라인이 어떻죠? 네, 한숨 말이 몇 개 안 돼요. 신상문 선수의 표정에도 나왔습니다만 야 이거 뭔가 만만치 않은데 네. 라는 생각이고 문성진 선수로서는 예, 그 타이밍에 팩토리가 갔으면 아카데미가 늦다는 거 아니겠어요? 맨 뒷전에 그렇죠? 바로 들어버렸어. 이거는요 마가도 테란이 손해가 심각한데요. 자, 이거는 맨 뒤에 빨리 죽기 전에 네. 아 그래도 한타는 넘겼어요. 베럭 네. 3개예요. 게다가 이제 언덕 아래쪽에서 이제 싸웠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히드라들이 사실 계단을 밟고 싸웠고요. 계단을 밟기만 살짝 밟기만 해도 예, 그 언덕 판정 없어지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 있는 머린들을 1.4를 잘해줬습니다. 히드라로 조일장 선수에게 시도했었던 그 예, 사각 지역을 한번 또 이용해보려 했지만 문성진 선수에게 지금 발견이 됐고요. 아 이거는 지금 예, 물론 신상문 선수가 지금 바이오닉을 갖춰서 아예 지금 불꽃으로 강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한 번 정도의 타이밍 정도는 생길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예, 러커가 들어가는 순간 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불꽃 최적화제도 한 방에 미는 건데 이런저런 작전이 두 차례도 실패를 했습니다. 네, 네. 신상문 시간을 많이 썼어요. 예, 네, 아무리 뭐 사업 발언 뭐 다 되어 있는 히데라라고 할지라도 매딩이 갖춰지면 싸움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숫자상 완전 유리하지 않는 이상은. 네. 자, 3대는 밀어붙입니다, 지금요. 지금은 신상문 선수 입장에서는 차라리 뮤탈리스크를 가주길 예, 기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뭐 성큰 밭을 한 번 정도 뚫을 수 있는 어떤 타이밍이라든가 성큰을 뭐 많이 못 늘렸을 때 그런 기회 정도를 잡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러커라면은 예, 신상문 선수에게 기회가 좀 오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병력 전진 배치하면서 차후도 대비합니다. 여기서 그냥 짜내기 한 방에 끝나면 뚫으면 뭐 좋고 아니면 지지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8강 첫 경기예요. 네. 지금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문성진 선수에게 완전 불리한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신상문 선수 잘 알고 있어요. 네. 들어오라는 거죠. 네. 지금. 저거는 이제 눈치 봐갖고 홀드해 놓은 거면 살짝 가가지고 메딕 한 개만 탁 끄어먹고 도망치려고 그랬던 모양인데 아, 네. 대놓고 럭커맨의 다섯 개가 네. 순간적으로 바뀝니다. 야, 이제는 신상문 선수가 입구 단속을 잘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앞마당 멀티를 시도하고 있고 당분간 뮤탈리스크에 흔들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예, 앞마당을 버텨내는 여부가 신상무 선수에겐 후반을 도모할 수 있는 예,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해놓고 또 이제 좋은 타이밍에 예, 스파이언 또 가고 있어요. 아주 빠른 타이밍에 뮤탈리스크가 나오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예, 러커에 이제 신경을 쓰면서 컨트롤 해주고 예, 대러커전을 갖다가 염두에 둔 이런 테크란 뭐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네. 예, 뒤늦게나마 튀어나온 뮤탈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이 됩니다. 크게 아, 지금 러커가 6개 8개 되는데 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면 맞기 쉽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요. 이 단계에서 이제 저그가 보통 선택하기에는 이 정도의 러커와 예, 그냥 드론 안 뽑고 예, 저글링 러커로 앞마당을 힘으로 칠 수도 있는 거고 러커를 갖기 때문에 시간 벌 수 있으니까 드론 보충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운영의 선택이 되겠는데 예, 지금의 모습을 보니까
드론 보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이네요. 일개조 전진, 일개조 어머 또 이렇게 네. 하는 동안에 시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벙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당원 네. 사실은 좀 저글링과 함께 예, 달려들게 되면 싸움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지금 문성진 선수의 의도 자체는 예, 이 러커로 최대한 오. 전진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또는 싸움에서 이기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을 그렇죠. 해갖고 입구 수비를 하게 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뮤탈리스크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뮤탈 일찌감 준비를 했거든요. 스파이 완성이 됐을 테고요. 러커 빔도 높이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카운터가 준비될 거예요. 아, 컨트롤로 어떻게든 러커 숫자를 줄이고 네. 체력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상훈 선수도 거의 눈치를 챘죠. 예, 러커의 어떤 압박이 있긴 하지만 저글링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캔을 통해서 본진을 확인하고 또 당연히 이제 뮤탈리스크를 통해 흔들기에 대한 대비 해주면 결국 운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문성태에서 지금까지는 분위기는 찼습니다. 뭐 신상훈도 해볼 만하고요. 중간 연로철의 작전도 막히긴 했습니다만 뭐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예, 건 아니에요. 네, 예, 큰 전투 한 번에서 이제 예, 한쪽이 굉장히 이제 싸움을 잘 해주고 뭐 이런 형태로 돼서 문선 선수가 병력 피해를 치명적으로 한번 본다든지 예, 아니면 드랍십 한 방에 많이 휘둘린다든지 이런 그림이 아니면은 지금까지 예, 저거가 괜찮습니다. 네, 예, 지금은 미타를 쓰기보다 한번 그냥. 네, 그냥 저울린 러커로 계속하면서 하이브를 가려는 건가요, 문성진 선수? 네, 아무튼 네. 화면상 뮤탈의 움직임은 없었어요. 아마도 지금 게스의 어떤 상황이 영무탈을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러커의 숫자도 지금 계속 보강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3게스를 준비합니다. 러커를 네. 다 전투에 쓰지 않고 있어요. 네, 한동안은 게스를 그 스파이어를 지으면서 한동안은 게스를 모으는 모습이었어가지고 뮤탈리스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힘싸움을 하겠다는 게 문성진 선수의 생각이 모양입니다. 네. 만약에 예. 노출됐죠? 아, 이거 잡힐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내려야 돼요, 마린. 자, 중간 조격만 할 수 있다면 한 방도 안 맞았어요. 야, 이게 드랍시면 노출됐습니다. 예, 이거 한 번만 흔들어줘도 신상훈 선수는 초반에 그 상황 무시하고 그냥 이격이 잡아낼 수 있거든요. 예. 반응은 정말 좋은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문성진 선수에게 의도를 그냥 완전히 들켰다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러면서 문성진 선수 빨리 하이브 들어가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지금 단순히 저글리 러커로 승부 볼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하이브 유닛 이후에 돈주는 뭐냐 아웃이 돌아갈 거예요 그때쯤은요. 이렇게 되면 문성진 선수가 손해본 장사가 아니에요 이게. 네. 아무튼 작전을 또 막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피해는 있었어도 큰 피해는 아니에요. 이 타이밍에 드랍시 한 번만 흔들기가 성공했어요. 그래서 신상훈 선수가 정말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요. 드랍시 못 흔들면 아웃사이드에서 외곽 먹고 시작한 무한가스 이러면 타이밍 그냥 죽습니다. 네. 자, 그 전에 이렇게 상대편의 축을 하나 흔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이 진출만 문성진 선수가 큰 피해 없이 무난히 한번 막아내게 되면 이거는 저그 분위기는 완전 갑니다. 여기서 굳이 무리해서 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저그가 병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되고 배슬 없이 전진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배슬 나오면 그거 떨궈주면 또 시간 버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뒤로 조금씩 후퇴를 하면서 저그 병력을 충분히 모아야 돼요. 서로 간에 너무도 이제 잘 아는 팀원 간의 경기이다 보니까 경기가 아주 고전적이에요. 근데 문성진도 그리고 신상무도 병력들을 중앙쪽에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슬까지 나왔어요. 신상무 선수도 지금 컨트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 이 병력 자체가 한번 싸먹히게 되면 미래는 없어요. 신상훈 선수. 이거 다 먹혔어요 지금. 관련자분들 반죽했는데요. 생각을 잡고. 그냥 그 집중력 발휘해가지고 러커 2기 점사에서 그대로 잡아내는 이런 거 자체는 좋았습니다만 패스를 살렸어요. 근데 후속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이브를 가는데 저그가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 됐습니다. 네, 저 병력들이 더 치고 들어가서 무한을 깼어야 되는 건데 중앙에 대로 대치하고 있어 어떡하니까 신당범. 사실은 문성진 선수가 그 보유하고 있었던 러커 절반 이상 잃어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절반 이상 잃어도 패슬만 잡았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신당범 선수 위기인데요. 지금 뭐 아까 그 드랍십이라도 통했으면 모를까 그래도 드랍십이 좀 멀티 쪽이라든 쓰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정면으로의 중앙 힘싸움은 신상무 선수가 자신있게 계속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저그 병력도 이제 쌓이거든요. 문성진 좀만 더 보세요. 딥파이너 나오거든요. 병력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딥파이너만 나오기 시작하면요. 배슬이 2기였던 거하고 이제 1기인 거하고 어떤 컨트롤함에 있어서 배슬의 신경을 얼마나 써줘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머린 컨트롤을 하는데 차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버로 풀고 뒤로 뭐 후퇴만 하더라도 이건 딥파이너 나오고요. 신상문 선수의 희망줄입니다. 저 드랍십이 그래도 그렇죠. 흔들기라도 해야 돼. 없는 틈도 만들어서 흔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 드랍십은
아, 예, 이런 상황에서 드랍시 써주니까 잘한 에어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네, 근데 지금, 예, 이런 센터에서 힘싸움, 힘겨루기 하면서. 아, 또 잡혔어요. 야, 이런. 쐐기를 봤습니다, 쐐기를 봤어요. 견제는, 견제는 절, 같은 팀 내에서 견제는 안 통합니다. 뭐, 드랍시 경로에 정확히 지금 스코어가 네. 와가지고요. 이미 지키고 있어요, 거기. 막 셔틀버스에 딱 가있습니다. 어디 내릴지 아, 알아요. 예, 예. 일베 머린들 살아갖고 왔습니다만. 네. 천일체 성큰이 있고. 정찰밖에 할게 없습니다. 지금 코너 뚫렸죠. 러커 있죠. 저글링 네. 있죠. 성큰이 두 개에요. 저기는 드랍시 세 개는 가야 돼요. 패스를 또 주고! 야, 진짜 한번 답답합니다. 지금 왜냐면 좋겠네요. 이제 하이브 단계라서 본격적으로 하이브에서 싸우려면 패스를 쌓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패스를 이렇게 자꾸 잃으면 디파일러를 뭘로 막습니까? 아, 디파일러 나왔습니다. 이제 디파일러 나오는 시점부터 문성진은 더 이상 뒷걸음도 칠 이유가 없어요. 작전사고도 필요 없습니다. 네. 아, 예. 지금도 이제 문성진 선수가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그 뮤탈리스크가 아닌 저글링과 러커를 갖다 소모해가면서 멀티 늘리고 하이브 들어가고 이런 단계였기 때문인지 예, 지금부터는 어떤 자원을 축적해가면서 싸울 수 있는 예, 이런 체제를 갖췄거든요. 예. 예, 뭐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울트라리스크 쪽으로 그쵸? 넘어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요. 아 이거 정말 테란의 입장에서는 힘겨운 싸움입니다. 네. 예, 이런 지금 단순 저글링과 디파일러만으로도 이렇게 적의 멀티 한 곳도 못 밀었거든요 지금. 자 그럼 어떡합니까? 다크선 보면 일단 발길 돌려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신상문 선수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자 뭐랄까요? 네. 엄청난 어마어마한 난전. 예. 네. 네. 외곽을 안 먹고 여기를 먹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자신감입니다. 경기 자체가 자신이 유리하다는 건 문선수 아는 건데 조금 오버하긴 했어요. 네. 자 입구 쪽 다크선 치고 러커 두 개밖에 네. 있으면. 아, 이레데이터를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테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건 예, 이 타이밍에 또 뿌려지는 플레이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 예, 문성진 선수가 예, 문성진 선수도 뭔가 정신없이 하고 있다거나 이래야 그런 테란의 어떤 난전 유도가 좀 먹혀드는데 문성진이 지금 너무 완벽하게 단단하게 하고 있어요. 네. 예. 처음에는 좀 흔들렸을지 몰라도 처음에는 좀 당황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신상문 경기 중에서 이 뭐 별거 아닌데 이런 거 자식을 갖기 시작했어요. 아 기가 막히게 다크섭 쳐졌습니다. 연습장이나 똑같은 분위기로 갑니다 지금 문성재. 아, 신상문 선수에게 어떤 약점이 사실 이런 정통 바이오릭을 보여주는 어떤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정통 바이오릭 신상문 선수의 약점이라는 게 오늘 경기에서 이렇게 약간 드러나고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견제라든가 변칙은 다 알아요 지금 문성진이 서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신상문의 스타일은 네. 문성진이 만들어준 거예요 박명수와 함께. 아, 너무 부드럽고 네. 아 운영이 정말 물 흐르듯이 흐르고 있어서 예. 지금 그, 이 미네랄 왕창 쌓여있고 지금 개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는 예, 어느 정도의 그 개수만 디파일러 쪽에 투자를 좀 해주면서 저글링만 왕창 뽑았고 소모해주면서 개수 쌓는 거예요 네. 네. 지금은 예, 드랍 개발은 기본적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12시 쪽에 미네랄 멀티는 알고 있지만 가지 않는 것은 굳이 가지 않아도 드랍 개발이 이제 뭐 되면 이제 가겠죠. 네. 그리고 내가 먹는 케이스가 몇 군데인데 7시 양쪽 다 들어가면 이거 진짜 네. 가디언 울트라 나옵니다. 와 테란의 병력이 진짜 네. 너무 초라해 보여 지금. 아, 또 잡혔어요. 두 스타를 간 테란이 베스리에 한 기도 안 보였어요. 네, 초록설이 좀 나옵니다. 이러면 진짜 가장 비싼 조합이 무엇인지 간에 그거 갑니다. 아 정말 문성진 완전체로 가나요. 예. 네. 예, 문성진 선수 그 뭐 만화 그 예, 드래곤볼 캐릭터의 셀과 닮았다고 예, 셀이라고 셀진이라고 예, 이런 별명도 있고 그런데 아니 생긴 것만 닮았으면 그건 그냥 코미디죠. 예. 예. 근데 아니라 진짜로 상대하는 선수들의 장점을 하나하나 흡수해 나가면서 완전체로 나아가는. 자, 근데 지금부터 그럼 어떡합니까? 몇 차례 막혔거든요. 일단 확장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신상문도요. 근데 개스기지가 아니라 상대편이 비교적 그냥 먹더라도 별 위협을 안 느끼니까 그냥 놔두는 멀티를 네. 먹고 있어요. 그래도 12시 쪽이라든가 2시 쪽에 대한 미네랄 멀티 시도 등은 좀 저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문성진 선수 그거라도 가져가야 되는 신상문이고 근데 네. 그거는 못 보는 또 문성진이에요. 그 양 선수의 자원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아 독축까지 네. 나왔어요. 문성진 선수가 뭐 미네랄이 2천 얼마씩 막 남고 있고 개스 800씩 막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테란이 신상문 선수가 막 800구멍치 미네랄이 남는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저그의 경우에는 해처리가 많고 라바가 많으면 상황 봐서 히드라 왕창 뽑을까? 저글링 왕창 뽑을까? 울트라 왕창 뽑을까? 이렇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해처리가 많은 저그는 자원을 쌓기도 한단 말이에요. 원래. 네. 예. 아, 이게 탱크. 아, 네. 딥파이너는 뭐.
이제는 투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네. 계속 이거 정말 재앙이에요. 이제는 울트라 찍고 있을 겁니다. 네. 문현 선수 뭐 이제 울트라 갈 수 있는 단계가 지금 충분히 완성이 됐고요. 최대한 지연해서 한 방에 보여주는 건데 개수를 몇 군데도 먹습니다. 일곱치 두 군데 외곽 두 군데 먹는 저그 치고 지는 선수 거의 못 봤습니다. 드랍치 두 개 별로 그렇게 폼도 안 나요 지금은요. 뭘 할 수 있을지. 네, 그래도 뭐 신상무 선수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이언스벳을 관리는 예, 아까보다 훨씬 그 철저하게 해주면서 사이언스벳을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았으면 모아야 되고요. 네. 그나마 지금처럼 한 4, 4끼 정도 뱃을 모인 거 처음이에요 지금 신상 선수. 네, 그렇죠. 예,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든지 저거 울트라 리스크로 넘어가는 거는 예, 견제를 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네. 아직도 테란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2시, 12시 어쨌든 미네랄적인 힘이 맞춰주고 있으면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간신히 네. 먹은 모은 베스트 4개 플래그 다 먹었어요 지금요. 네, 저 플래그 다 맞으면은 네, 그냥 그 HP 막 1, 2, 3 남을 때까지 네, 쭉쭉 깎이는 건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었을까. 울트라 네, 자원이 약간 아깝더라도 매딕은 많으니까 리스토레이션 개발해두면 네, 저 이 베스트에 걸린 그 플래그만 좀 리스토레이션을 치료해줘도 정말 그 자원 네, 뽑고 남습니다. 네. 정면성 네, 문성준이 확장이면 확장, 중앙쌤은 네. 중앙쌤, 뭐, 수비 다 잘하고 있어요. 난전에 예, 역전의 어떤 그 필승. 예, 역전의 필승 유닛이기도 한. 예, 이거 드랍십이 하나도 안 통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거의 배슬 1대1로. 배슬! 배슬 나가요, 지금! 원샷 원킬! 원샷 2킬도 가능합니다! 안투! 아, 그렇죠. 와, 근데 이거. 아, 마린만 죽었어요. 아, 매딩만 죽었어요. 정면 뚫리나요? 아. 정면 막을 수 있는 병도 이거밖에 없습니까? 이거 다크서프리면 그냥 아. 들어가겠는데요? 앞바닥 들어야 됩니다. 네, 멀티 네. 있으나 마나 상관없이 지금 네. 그냥 경기 끝내겠다는 거죠? 지금 네. 플레이그건 다크서프리면 무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파일러가 3기예요. 아, 왜 문성준 선수가 보여주지 않아서 그렇지 테란전이 좋은지 네, 깃발 꼬집어가네요. 아, 정말 운영 자체가 네. 아주 그 흐름이 좋은데요. 아, 이 자원 상황도 그렇고 예, 이런 그 공격, 수비, 예, 그리고 유닛, 예, 확장, 이 자원, 이 균형이 정말 엄청납니다. 네. 예. 여기서 이래 데이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걱정인데 우리 편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신상보는요. 정말 이런 예, 테란전은 오히려 박명수보다 문성진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어요 네. 지금. 예. 신상보는 상대로 이렇게 완벽한 플레이가 문성진이 첫 드론 잡힌 거 말고 뭘 아쉽겠습니까? 진실이. 압승입니다, 압승! 예. 네. 신상무 꼼짝도 없이 4연패 당했어요. 못하고 네. 못하고. 팀내 최고의 에이스였던 신상무 선수. 거기에 그런 에이스를 키우기 위한 스파링 파트너로만 얼굴 없이 예. 묵묵히 노력해왔던 이 문성진이 이제는 얼굴을 드러내고서 자신의 실력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스파링 파트너가 아니라 저그 에이스로서 자리매겠다는 그런 어떤 의지가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대기만성. 사실 그 문성진이 웬만하면 다 형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런 문성진인데 지금까지는 말씀하셨듯이 스타급 후배들을 도와주는 네. 역할이었다가 이제는 자신이 이름 석자로 우뚝서고 있습니다. 네. 팀 내에서 누구누구 형 보통의 경우에 성진아 뭐 이런 것보다도 성진이 형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게 부르는 선수는 사실은 코치 수업을 받는 게 오히려 정석적인 길인 것 같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성진이 단 한 번도 조명을 받아보지 못했던 문성진이 이렇게 팀의 에이스 신상을 꺾고요. 그리고 고인규가 넌 끝났어 라는 소리마저 들었던 고인규가 사실 비치고 올라오는 이런 게 바로 e스포츠에서만 볼 수 있는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데뷔하자마자 몇 개 대회 이내에도 우승하지 못하면 스타리그 우승하지 못한다. 이것도 다 깨졌고 이제 처음 대기만 늦게 불붙이 선수들은 한번 불이 꺼졌다가 다시 모여서 이런 선수들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가 탄생하는 장이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오늘 그 스파키즈 4명의 2명의 테란과 2명의 저그 저그가 둘 다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성진 선수 모두 멀리도 던지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성진과 신상문의 대결을 들은 문성진이 신상문을 기분 좋게 꺾고 신상문을 4연패에 빠뜨리면서 세트스가 1대1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세 번째 경기는 또 다른 팀킬 고인규와 정명이 붙습니다. 이 경기는 여러분께 잠시 후에 보내드리겠습니다.